잘생겼다. 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너무 좋아요. 네. 저 참고로 여자 엄청 좋아하는데, 네. 네, 좋네요.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그 디자이너 분들의 좋아하시는 매출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랑, 그리고 카이전 같은 디자이너들의 최소 인센티브랑 최대 인센티브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매출액은 저는 객단가를 더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랑 연관이 많이 되는데, 객단가가 7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디자이너들은 살롱에 가져다 주는 수익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객단가 5만 원인 디자이너가 고객 300명을 받아서 1,500만 원의 매출을 했어요. 그럼 이 친구는 1,500에 매출을 했어도 저한테 150도 못 받아다 준 거예요. 왜냐면 고객을 300명 받았으니까 샴푸를 300번을 했을 거고, 커피가 300잔이 나갔을 거고, 뭔가 300번의 응대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. 객단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오는 친구가 150명의 고객으로 고객 매출 달성을 했다. 그러면 나한테 순이익이 20% 떨어져요. 300만 원이 떨어져요. 그러면 너무 좋죠. 살롱에서 사실 매출액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객단가가 얼만큼 나오냐.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, 이게 통계로 봤을 때 공분산이거든요. 이게 뭐냐면 매출이 고객 수 곱하기 객단가 매출이잖아요. 그럼 공분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객단가가 늘어야 매출이 올라가는지, 객수가 늘어야지 매출이 올라가는지, 아니면 둘 다 올라가야 매출이 올라가는지, 아니면 둘 중에 무언가 하나가 떨어졌을 때도 매출이 올라가는지, 이런 통계 수치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근데 디자이너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친구들은 객수로 매출하는데, 이게 남자 디자이너들 정해져 있잖아. 5만 원이에요. 왜? 커트다운 펌 5만 원. 그럼 그 다음에는 객수 싸움이겠죠. 여자 머리 하시는 친구들은 객수보다 단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객수가 떨어졌을 때의 타격이 더 커요. 왜? 객단가가 높으니까 객수가 10명 빠지면 100만 원이 빠진단 말이에요, 매출이. 그러면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,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면, 저희가 인센티브랑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, 결국엔 순이익률이 나와야 인센티브를 잘 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순이익이 20%가 보장이 돼 있으면 디자이너도 인센티브를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어. 근데 예를 들어 순이익이 5% 나오는데 인센을 어떻게 올려줘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정했을 때, 저희는 최소 인센티브가 32%부터 시작해요. 부가세 카드 수수료, 네이버 페이 수수료 다 차감하고, 매출에서 다 차감하고 차감된 매출에서, 그러니까 1,000만 원에서 15% 정도 빼거든요. 부가세 카드 수수료, 네이버 페이 수수료까지 해서 15% 정도 빼고, 그럼 850만 원이잖아요. 그럼 850만 원에서 1,000만 원은 정도는 32%, 1,500 정도는 34%, 그리고 맥시멈은 36%예요, 저희는. 1,500 이상부터는 그 이상 더 주는 건 없어요. 왜냐면 그건 너의 자유라는 거죠. 그러니까 브랜드에서는 1,500 정도까지만 가져간다라고 놓고 보시고, 수익률 25%를 목표로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객단가형으로 갖고 MPA를 꼭 해야 되는 이거예요. 우리나라 살롱 문화가 2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시그니처 프로모션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,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. 제가 만들어서 4년 동안 전파시킨 거거든요.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마이너스 5% 나면 진짜 사업 접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시그니처 프로모션 개념인데, 이게 MPA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MPA로 프로모션을 선택해서 결제했을 때 객단가가 10만 원이 나오면 살롱 수익률이 20%에 근접할 수 있고, 20% 수익률이 나오면 사업 성장이 가능하다. 이렇게 롤모델로 보는 거거든요. 그럼 지금 당장 인센티브 정하기 전에 보셔야 되는 거는 내 수익 모델이 20%에 근접하고 있냐. 그게 안 되면 다 경영 개선 해야겠죠. 그 경영 개선에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 메뉴 잘 만드는 거예요. 메뉴 잘 만들면 객단가가 올라가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다음 순서가 조금 남아있는데요. 저희도 뭐...